써니의 FM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부는 여기까지지만요. 3, 4부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정현 씨 오세요. 우리 FM데이트 가족들도 완전 기대 설레설레 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래요. 막 가슴이 울렁울렁울렁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신줄을 놓아버렸나 봐요. 놓아버린 정신줄을 딴디 붙잡고 박정현 씨와 함께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빛나라 님이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우리 마음을 좀 잡은 이 가라앉히고 제가 사랑하는 박정현 씨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게 되는 노래, 그 사람의 신청곡. 네, 한마디만 해도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딱 아는 사람, 그렇죠? 네. 그만큼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대한민국이 아껴야 할 보물 같은 사람, 저에게는 노래를 하고 싶게 만든 사람. 오늘 그 사람의 신청곡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와, 정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네. 40여 분을 잘안 떨고 채워나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인데요. 제가 사실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은 여자, 박정현 씨 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는 박정현 씨꼭 만나고 싶은 선배 뮤지션이신데, 박정현 씨한테는 제가 꼭 만나고 싶은 후배의 몇위 정도에 안착이 되어 있나요? 순위는 없고요. 근데 안 그래도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근데 제가 네. 우연히 차 이렇게 몰고 있는데 네. 몇번 들었어요, 방송. 정말요? 네, 그래서 즐겨 우와. 듣고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되게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고 목소리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인간적이고요. 네. 박정현 씨는요, 궁금한 게, 오디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옛날에 네. 있었죠. 정말요? 그럼요. 오디션 보실 때, 네. 그럼,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유행했던 노래들, 뭐 아, 머라이어 네. 캐리라든지, 네, 이런 노래들. 오디션 때는 약간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딱 이렇게 잘 선곡을 해야, 예, 그쵸. 그런 또 비결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는 박정현 씨의 편지할게요를 오디션 네, 때 불렀었거든요. 그 어려운 노래를요. 참, 근데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노래였거든요. 네. 아이, 잠깐만요, 피디님. 잠깐만요. 이걸 왜 하시는 거죠? 아하, 아니에요. 자, 제가,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보세요. 2007년 11월 7일에 심심타파에서 불렀던 편지할게요인데, 심심타파가 그러네요. 저녁 심야에 방송되던 방송이었거든요. 아니요, 듣지 마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순간 어디론가 숨고 싶었는데 제가 잠시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다 네, 잠시 왔어요. 없어졌어요. 2007년이면 몇년 전인가요, 벌써? 2007년? 벌써 7년 전인가? 와, 그러네요. 7년 전이네요. 네. 점수를 그러면 주신다면 또, 저는 98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모창도 아닌, 네. 예, 그냥 본인 스타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그게 되게, 갑자기 제가 막 심사하는 것 같아요. 심사원으로 나온 건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네. 98점이라 후한 점수를 주신 정말 천사 같은 박정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신청곡 박정현 씨의 얘기들, 그리고 박정현 씨의 노래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새 음반 얘기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작곡가 팀과의 콜라보 앨범 네. 싱크로 퓨전을 네. 발표하셨죠. 네, 네. 싱크로 퓨전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일단 정규 앨범 말고 네. 이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특별한 그런 뭐 깊은 의미가 없고 네. 그냥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호흡을 맞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아. 뭐 핸드폰 같은 거를 막 싱크하듯이 아. 네,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 호흡을 싱크를 한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만든 음악이 뭐 제 음악도 아닌 그 네. 사람의 음악도 아닌 또 새로운 그런 음악 색깔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와. 퓨전 음식처럼 네. 음악도 약간 퓨전적인 그런 음악이 나온다라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만들어본 단어예요. 있는 단어는 언니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네. 아, 전체적인 앨범의 느낌도 알 것 같고요. 네.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하시는지도 네, 너무 네. 잘 알겠어요. 네. 아,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네. 담겨있는 싱크로 퓨전. 네. 그럼 이 시도는 박정현 씨가 직접 제안하신 건가요? 네. 오, 네. 역시. 네, 제가 이번에는 정규 앨범 이제 2년 전인가 그렇게 만들고 나와서 네. 너무나 그 앨범을 되게 공들여서 만들어서 그런지 네. 아, 그야말로 이 마음속에서 정규 앨범 더 하나 더 이렇게 만들기에 그런 힘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좀 음악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갱신하기 위해서라는데 네. 뭐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네, 아. 요새는 막 콜라보 공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난 거죠. 아. 이제 앨범까지도 네. 작업을 해보면 저도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도 네. 그렇군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도전을 해봤어요. 와, 앞서서 작곡가 팀이라고 하셨어요. 팀 89, 예. 네. 그러면 몇 네. 명이나? 팀 89는요, 네. 윤종신 씨가 지금 만든 프로덕션 팀이에요. 네. 그래서 데뷔 때부터 이제 아예 그렇죠. 데뷔 노래를 작곡을 해주셨잖아요. 그...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박정현, 윤종신 뭔가 되게 뭐, 많이 같이 한다는데 정말 16년 만에 정말 이렇게 녹음실에 들어가서 공동 작업한 거는 나의 하루 이후로 처음이에요. 와, 16년 네. 만에요? 네네. 와, 네.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이번에. 아우, 아주. 네, 그때는 정말 아예 심지어 한국말도 못하는 신인이 데뷔 앞두고 있는데 네, 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윤종신 씨가 드랙팅을 하시는데 제가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발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지도해 주시고 네, 나 오늘도 이렇게 되게 또박또박 이렇게 지도해 주셨고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또 그냥 동료끼리 같이 작업하는 네. 그런 분위기로 또 바뀌고 네.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박정현 씨 정말 너무 매력적이세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귀여우시고 네. 소녀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음악이 네. 늘 변치 않고 네. 참 한결같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매력을 발산해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앨범 타이틀곡이 더블키스라고요? 네, 더블키스요. 역시 기존에 했던 음악이랑 좀 느낌이 뭔가 느낌이 다르죠? 네. 네. 저도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정말 신선한 걸 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요새 약간 레트로적인 음악을 좋아하고 신나는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네. 뭔가 이 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든 노래인데요. 근데 네. 기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색깔이랑 좀 많이 다른 예, 좀 신나는 곡. 말로 표현하시기 어려우시다고 네. 하셨으니까요. 네. 오늘 발표된 이 노래 따끈따끈한 신곡 네.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키스 박정현 씨가 부르신 노래예요. 써니 FM데이트 그 사람의 신청곡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여자 박정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따끈따끈한 곡이죠. 더블키스 네. 듣고 왔어요. 네. 어떻게 이런 시도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세요? 아,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얘기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처음에는 저도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제가 이런 노래를 하면 생소하게 들릴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막상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너무 신나요. 예, 그래서 네. 그런지 듣는 사람도 너무나도 신나는 노래, 네. 더블키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박정현 씨 음악 인생에 대한 얘기를 짧고 굵게 한번 아, 해볼게요. 네.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시라고. 네, 내성적인 면이 있죠. 예. 좀 낯을 좀 가리는 편? 낯을 가리신다고 예.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예전부터 좋아하셨었나요? 네, 그럼요. 예. 그냥 무대 위에서 네. 노래하는 거가 이상하게 처음 했을 때는 아마 중학교 때 제가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네. 그거 할 때까지는 정말 너무 떨리고 그리고 되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막 조명이 되게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 아예 사람조차 안 보이는 안 곳에서 막 보이죠. 예, 큰 공연장에 그런 막 네. 학교 축제 같은 거였었어요. 근데 아. 되게 떨리고 했는데 바로 내려가고 나서 그 기분이 약간 뭔가 마약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바로 다시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올라갈래. 그 다음부터 그 기분이 안 없어지는 거죠. 네. 무대에 그런 중독되셨군요. 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아마 내가 노래 좀 하는구나 하고 느끼셨었을 것 같아요. 아, 반응이 글쎄요. 어땠나요? 반응이 참, 사람들이 제가 되게 워낙 학생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친구들도 많이 없고, 네. 쟤 누구였더라? 이름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존재감이 살짝 희미한. 네네. 굉장히 희미했었어요. 그랬었는데, 무대에서. 네, 그냥 완전 어떻게 보면 영화 내용 같은 거예요. 갑자기 깜짝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노래를 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되게 놀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막, 그래서 예. 그후로는 그럼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셨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타깝게도 바로 또 이제 졸업을 해서 그 사람들 아, 다시 못 봤어요. 이사 가고. 그랬군요. 이사 가고 막 심지어. 심지어 이사까지 가고. 네, 좀 안티 클라이맥스였어요. 저도 되게 기대했었어요. 제가 막 네. 조용하게 있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큰 마음 먹고 했는데, 예, 바로 또 졸업하고 이사 가고. 그 무대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요. 그래요? 네. 학생이셨을 때 박정현 네. 씨의 무대가 너무 궁금하네요. 되게 험했는데. 네, 험하셨다고. 아니 그냥 우리 그 왜, 막 문화회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작은 도시에마다. 그래서 네. 그런 공연장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상 받는 그런 축제, 약간 시상식 같은 거에 제가 막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또 음악을 잘하는 친구 뭐 피아노 연주하든지 약간 독창회처럼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음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가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엔 조그만 그 옛날에 그 오디오 있잖아요. 들고 네. 다니는 붐박스. 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가라오케 말 같은 거를 네. 되게 어렵게 어렵게 카세트로 구해서 네. 그걸 딱 틀고 크게 틀고 그냥 예 불렀어요. 예. 정말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무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네. 드러내셨었군요. 그렇군요. 그 무대 정말 궁금하다. 어디 혹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없어요. 있으시면 좋을 텐데, 아. 써야 되는데. 아유, 자료 너무 찾고 싶은데요. 그 이번 새 프로젝트 얘기로 네. 넘어가 보면요. 네. 박신영 님이 이번 새 프로젝트 제목이 무려 싱크로 퓨전, 굳이 약자로 쓰자면 SF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평소에도 혹시 SF 소설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의도하신 건가요? 라고. 아,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네요. 박신영 씨가 예. 네. 찾아내 주셨어요, 그러게요. 약자를.
안 그래도 제가 SF 장르를 되게 아, 좋아해서, 정말요? 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싱크 퓨전의 그런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오, 싶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예, 뭔가 좀, 예, 싱크 퓨전이 뭔가 되게 좀 약간 SF스럽잖아요. 네, 네, 그쵸. 어떤 영화 제목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디자인도 약간 싱글 퓨전 맞아요. 그, 예, 싱글의 디자인 만들 때도 글씨체가 조금, 예, SF답게 멋있어요. 만들었어요. 평소에도 소설을 네. 쓰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쓰지는 않고요. 아, 그러세요? 언젠가는 정말 되게 꿈이긴 한데, 아. 근데 글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음악하는 거랑 좀 네. 많이 부딪히게 돼요. 이게 각각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 작업들이라, 그렇죠. 네, 음악하고 있을 때는 글이 또안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글 한참 쓰고 있을 때는 네. 음악을 못해요. 한 가지 굉장히 좀 몰입을 몰두하시는, 해야 되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동시에 뭘 못해요. 평소에도 네, 그러신가요? 멀티가 불가능해요, 저는 멀티가 진짜로. 예. 불가능하신가요? 멀티가 되게 잘할 것 같은 사람 같죠? 네, 정말로요. 진짜 못해요. 야무지게 잘하실 것 정말 못해요, 같은데. 정말 못해요. 아, 그러신 거. 예, 의외의 의외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딱한한 가지에, 예, 가지에 빠져서 하는 게. 빠져서 계속 하시는군요. 음악하고 있으니까 글 쓰는 거는 좀, 예. 그렇게 한 가지에 몰두하셔서 그런지, 노래가 없는 박정현, 가수가 아닌 박정현,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실 것 같나요? 저요? 네. 음악을 안 했으면 네. 그러면? 진짜 모르겠어요. 아, 문학 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글을 쓰셨거나. 네, 글 쓰거나 네.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거나 선생님. 네, 뭐, 예. 네. 저도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네, 아니네요. 네. 그렇네요. 선생님이라는 네. 교수라는 직업도 사실 많은 네. 사람들 앞에서서 가르침을 저는 주니까요. 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 네. 이루지 못한 또 인생의 또 다른 길. 예, 가끔 이제 상상해요. 네, 교수 됐으면. 노래를 네.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되시는 건 어떻게 아, 근데 생각하세요? 노래 또, 노래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것들 제가 뭘 가르쳐 주는 거에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요? 저도 뭐 그렇게 아주 설마요? 지금 겸손한 발음 아니요, 하시는 완전 건가요? 제대로 이렇게 못 배워서, 아, 저도 어디에 전문적인 들어가서 뭐 모습이라서. 전공을, 음악을 하거나, 네. 네, 그러진 않아서, 독학하신 거예요? 네, 음악을? 그냥 뭐, 좋아해서 들으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연습하고, 그때 아. 당시에 저희 피아노 가르쳐 주시는 네.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그 음악 감독들한테서 제일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꼭 어디 가서 뭐 전공을 해서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교수를 못 하겠어요. 저 괜히 미안해요. 잘못 가르쳐 줄까봐.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될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아니 근데 사실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그럴 수 있다고 들었어요. 분석하는 게, 예, 네. 이 노래하는 것을 분석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는 정말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 씨는 너무나도 쉽게 고음이 올라가시면, 이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 그냥 하면 편하게. 되는데, 뭐 네. 이런. 왜안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바로 그렇게 수도 있어요. 돼. 그런 그림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네. 음악을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그 16년째 활동 중이시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우와. 16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네. 행복했던 순간. 제첫 번째 콘서트 했을 때? 그참 기억이 역시. 나요. 예. 역시. 그냥 단독 콘서트 열수 있는 주차가 굉장히 좀 저한테 되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네. 이렇게까지 될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경험이 없어서 네. 연습할 때뭐 너무 쉬어버린 거예요. 연습할 아. 때 정말 100% 계속 노래를 하니까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예, 막몇주 동안. 그래서 그쵸. 막상 공연 해야 되는 날이 딱 다가왔는데 네. 아예 목이 쉬어서 안 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네. 기적이었어요. 목소리 정말 안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조그만 소극장에 그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발 제가 어떻게 뭐할 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표 사서 찾으러 오는데 그 그쵸. 부담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조명하는 팀, 뭐 네. 연출하는 팀, 그리고 저희 연주해 주시는 세션 분들, 그리고 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저만 기대하고 있는 그 부담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 팀도 아니시고 네, 솔로시니까 혼자서 진짜 더더군다나. 다 저한테 맡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생에서 그런 부담감을 정말 처음 느껴보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첫 번째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됐든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결국은 그래서 정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하하하 이 정도의 몫이었는데, 근데 막 시작하니까 되게 걸쭉했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딱 대기실에 갔는데 또 다시 원래 상태로 하하하. 네. 우와, 또 정말 신기했어요. 무대 체질이시네요. 뭐, 예, 아, 네. 진짜 저도 정말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 공연을 했는지 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적의 저한테는 나름의 순간.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의 정말. 순간이었네요. 와.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박정현 씨 무대 체질이시고 관객들과 만날 수밖에 없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가수이신 박정현 씨가 아, 나도 노래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노래는 누구의 어떤 노래인가요? 저한테 제일 딱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노래가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able.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때 그 앨범 나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노래 딱 듣고, 처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거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도전을 느끼고,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아, 여자, 그 목소리, 약간 이런 톤의 여자 목소리, 그때 당시에는, 그때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 목소리 듣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막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롤모델이셨네요,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었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그 너무 어렸을 때라 영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네. 뭔가 저한테 힘을 주고 싶어 한다. 뭔가 맞아요. 희망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노래를 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크고 나서 예. 가사를 보니까 예. 정말 그 느꼈던 느낌이 맞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신기해요.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음악적으로 와. 그렇게 의미까지도, 네. 네. 가사 전달이 전달, 돼요. 예. 네, 전달되는 것이. 아,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이 노래를 들으시고, 네. 그 노래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그, 네,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부르고 정말 싶다. 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부르고 싶다. 계속 뭔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박정현을 노래하고 싶게 만든 노래,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able. 다시 원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able.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의 팬데이트 그 사람의 신청곡 노래하는 요정 박정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과 관계가 있든 없든 FM데이트 가족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은경 님이 연예계 대표 주당 성시경 씨가 인정한 은둔 고수 박정현 씨에게 묻는다. 술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비법. 네. 비법이요? 있으신가요? 나만의 비법. 비법은 없고요. 네. 그리고 진짜 자랑할 거리는 아닌 게,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아. 네. 저는 그 술자리가 네. 그냥 친구들이랑 남다르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너무 즐거워서요. 사람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즐기는 거가 너무 좋고 하니까 네. 그냥 집에 자제 못하고 집에 못 가겠어요. 아. 그래서 그냥 좋아해서 그 자리를 즐거워서 그 자리를 네. 즐겨라. 그게 바로 술자리 끝까지 살아남는 비법인 것 같으신데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오래 있어나 이제 네. 술만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 거기가 이제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지금 눈빛이 똘망똘망하게 빛나고 계세요. 초롱초롱해요. 네. 거기가 이제 도전이에요. 아, 거기가 오래 이제. 오래 남아 있으나 네. 오래 있는 만큼에 많이 안 마시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좀 자제함, 절제를 천천히, 좀 하는 게 네. 천천히 마시는 네.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술 문화가 너무 네. 워낙 원샷, 원샷, 원샷 맞아요. 이런 건데 저는 그거를 좀 되게 반항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요. 네, 저 배불러요. 뭐 이러면서 막 농담해서 배부르니까요. 나중에 그 천천히 마시고 조금씩. 네, 근데 굉장히 그것도 되게 눈치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근데 예, 그거가 비법. 역시. 네.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게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이윤경 씨가 또 하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네. 가장 즐겨 먹는 안주 아. 물어보셨거든요. 뭐 좋아하세요? 그거는 술에 따라 달라요. 오, 그러면 맥주 때는? 아, 맥주는 저는 유일하게 맥주 마실 때는 안주 별로 안 먹어요. 오, 네, 맥주 자체가 좀 배부르고 정말 고수시네요. 네, 그리고 시원하니까. 네. 근데 맥주 하면 되게 간단한 것들, 뭐 칩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네. 소주 때는? 소주 때는 매운 국물. 매운 국물. 그럼 즐겨 드시는 주종은 무엇인가요? 주종은 저는 와인하고 맥주 좋아해요. 아, 와인 좋아하시나요? 네, 와인을 좋아하고요. 와인 때는 그럼 안주 뭐 드세요? 아,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되게 짭짤한 거. 네. 하고 치즈. 네. 올리브. 되게 짭짤한 거를 좋아해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예. 고급지다. 그런가요? 네. 고급스러우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고영일님, 이지윤 두 분이, 네. 이지윤님 두 분이 노래를 만들 때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아, 네. 그리고 곡 먼저 쓰시고 가사를 쓰시는지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영감은 정말 어디에서나 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듣든 얘기, 네. 뭐 저의 개인 뭐 경험, 네. 아니면 뭐 영화에서 봤던 내용, 뭐 어. 책에서 봤던 내용. 네, 진짜 그게 규칙이 없어요. 네. 뭐든지 다 아예 상상으로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 네 영감의 주제가 되시는군요. 네, 그냥 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에서 네 되게 여러 곳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딱 주로 여기에서만 뭐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옛날 이제 작곡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주로 그냥 제 이야기만 했었죠. 아. 그냥 아, 나 그 사람을 좋아해 뭐 등등등 뭐 주로 못 잊겠어. 맞아요. 뭐 그렇게 해냈지만 이제는 네. 정말 어디에서나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마음 계속 이렇게 연 상태예요. 아. 네, 받으려고. 멋지다. 네.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세요? 순서는 저는 주로 동시에요. 동시에 하세요? 신기하게도.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네, 어떤 멜로디가 생각했을 때는 네. 딱 멜로디 생각했을 때 그 멜로디에 가사 먼저 생각하고 그냥 한 소절씩 앞으로 가는 그런 우와. 스타일이에요. 네, 좀 드문 스타일이긴 해요. 네. 네. 와, 멋지다. 네. 멋져요. 어려워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딱 맞는 멜로디와 가사가 그럴 수도 있죠. 예.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군요. 네. 네, 이제 하나만 짧게 이렇게 생각하면 네. 거기에 뭔가 말을 붙고 가야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이신가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작업할 때는. 네. 오, 멋지다. 멋져부렁. 점점 더 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떼끼님이요. 네. 오랫동안 커플이 아니었다는 인터뷰 봤습니다.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시던데 박정현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이 그닥 없어요. 특히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진짜 없어요. 외모를 안 보세요?
뭐 많이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네. 이제 너무 이 나이도 이렇게 됐고 이제 상관이 없어졌어요. 방금 순간 너무 친근했어요. 아니 뭐 나이도 이렇게 됐고 이렇게 손동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편안해지네. 진짜 네. 의견이 없어요. 옛날엔 정말 정말요?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네. 카리스마 있는 남자 뭐 웃을 때 이쁜 남자 뭐 근데 이제는 그냥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 마음이 잘 정말 통하는 남자. 친구 같은 대화가 사람. 잘 통하는 남자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약간 제가 수다 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어쩌면 술자리 좋아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수다 뜰 수 있네. 수다 떠들기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냥 그 남자랑 좀... 막 얘기하고 그리고 웃고 같이 웃고 네 뭐 그런 그럼, 사람 여러분 박정현 씨 이상형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넓어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는 자가 민을 얻잖아요. 박정현 씨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주영님이요. 네. 가수 박정현으로서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라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아, 가수로서요. 네. 저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약간 완벽자주의 그런 점도 있고 네. 좀 꼼꼼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네. 의외로 근데 저는 큰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 정말요? 네. 저도 뭐 내년에 뭐 할지 전혀 모르겠고요. 전혀? 네.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와. 오히려 예. 의외세요. 네.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가수 활동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비결이 네. 그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무슨 저는 뭐 32살 때는 결혼해야 되고 34살 때는 아기 낳아야 되고 뭐 전혀 그런 계획 세우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기 네. 때문에 내년 뭐 일이 잘 되면 뭐 그렇게 뭐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거를 하는 거고 뭐 예, 음악 해보는데 잘 안 되면 기다리는 거고 뭐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최종 목표는 네. 정말 그냥 그 유형성을 안 잃게끔 아~ 네 예. 그래야 좀, 예,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굉장히 좀. 맞아요. 네, 변동성에 이렇게 네.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않고. 하셔야 되는군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또 네.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쵸. 근데 음악으로서는 그 유연성을, 예,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네. 수 네. 있는. 계속 뭔가의 음악에 대한 그런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뭐 노래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이럴 때는 그만해야 되는 거니까 저... 네 그런 날 안 오길. 그런 날은 안 올 겁니다. 안 올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현 씨가 발표했던 네. 수많은 노래들 중에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 골라오셨다고요. 네. 좀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네. 앨범에 들어가는 노래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아프죠. 애착이 네.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딱 하나 뽑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추천곡으로 제가 선택했던 것이 네. 저 6집에 들어있는 믿어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되게 애착이 가는 것이 네. 작곡 처음 해본 노래예요. 오! 그 원래 이 영어 노래 Believe이라는 노래였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 제가 14살 때 쓴 거고 14살 때요? 네. 그리고 가사가 네, 약간 기독교적인 가사였었어요. 네. 제 친구가 Believe, 믿음이 생겼으면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이제 작곡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96년도, 7년도 이때 데뷔하기 전에 한국에 나와서 이 노래를 피아노 치면서 오디션 곡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저의 오디션 곡이었고, 이 곡 덕분에 앨범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콘서트 했을 때는 네. 곡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이 노래를 영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 많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6집에 네. 이 노래를 이제 우리말로 가사를 이렇게 딱 만들고 네.
완전 제대로 본격적으로 앨범 예술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사도 직접 쓰시고요. 이 가사는 제가 못 썼고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원래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예, 작사가 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음악적인 진화를 한 노래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네, 그 곡이에요. 정말 의미 네. 있는 네. 저 되게 곡이네요. 의미 있는 곡이에요. 와, 네. 이 노래가 실린 6집 앨범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박정현, 네. 프로듀서로서의 박정현 모습까지 다 보여준 네. 앨범이죠. 애착이 가는 앨범이에요, 정말. 와, 정말. 와, 그 노래 빨리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씨가 처음으로 쓰신 곡이래요. 박정현의 믿어요. 듣고 올게요.
써니의 밴데이트. 박정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청곡. 공연 예정돼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콘서트 전국 투어 중이고요. 네, 조금 있으면 대전 콘서트하고 네. 일산 콘서트. 네, 그렇게 두개 남아 있어요. 오, 이 작은 책으로 네. 어떻게 전국 투어를 하시나요? 할수 있을 때 해야죠.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간적으로 정말 매력 있으세요. 와, 오늘 함께 대화 나눠보니까요, 박정희 씨 정말 깊이 있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 박정현 씨와 인사 나눠야 되는 시간이 네, 왔습니다. 벌써 오늘 됐네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요. 이제 네. 끝나는 시간까지 꽉꽉 채웠거든요, 우리 시간. 그래서 박정현 씨와 함께 저도 이 자리에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끝곡으로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거 박정현 씨의 편지할게요. 네, 좋아요. 들으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꿈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FM데이트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텐데요, 덕분에.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박정현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 꼭 불러주세요. 저도 잘 듣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저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